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한 달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뭐 3월 시장도 녹록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시장이 연출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그 수급은 많이 부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월 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강도가 되게 강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외국인의 수급 부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그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도 외국인의 매수가 강도가 약한 것들은 이제 4월 되면 1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요. 실적 베이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덜어내면 좋지가 않아요. 원자재 값들이 급등에 따른 그런 기업에 대한 영향이 1분기에 묻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키를 잡고 있는 외국인들은 언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5월 정도 되면 2분기 이후부터는 외국인의 매수가 강도가 좀 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단으로 봤을 땐 박스권을 더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도 2750포인트가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부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저항대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저항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 개인들의 수급 갖고는 부재 어렵고요.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사면 외국인 기관들은 어느 쪽 포지션을 잡냐라고 하면 키마치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수급이 많이 몰린 쪽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던 거,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나 엔터주나 이건 4월 달에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나쁘진 않지만 이 계절 테마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개인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익 난 것들은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밑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는 한번 갔다가 다시 꺾이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때 6월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분기를 돌아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게 테마주 쪽 위주로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뭐 그 다음에 에너지 쪽,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쪽, 이런 테마 쪽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우리 에디슨 EV 같이 거기 막 M&A 뭐 이슈가 돼서 쌍용차 인수 이권들 때문에 막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빠른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투자가 지금 시장에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급등은 급락을 한다라는 것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펀드멘탈의 자본 쭉 끌고 갈 수 있는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특히 스몰캡 종목을 잘 발굴해서 급하지 않는 매매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은 스터디 상담, 어떻게 종목을 보는지 체크해 드릴 거고요. 2번은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게 스피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동안 저랑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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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에코프로 ATM. 에코프로 매수가구 비중은요? 비중 20%고요. 네. 72,000원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한창 에코프로 예, 많이 뛰고 해가지고 네네. 많이 내리길래 네. 샀는데 그 다음날 한가를 맞았어요. 아, 네.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주식 잘 모르시죠? 이제 10개월 됐는데 네, 네. 너무 이제 대표님 거 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쫙 보여요? 안 보이죠? 아직도요.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행보. 그 행보라는 건 뭐예요? 박스권이라.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죠? 다 알아요.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도 에코프로 모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에코프로의 네. 그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주가가 네. 급락이 나왔고 또 배터리 관련주들이 네, 네.
원자재 급등 때문에 최근에 많이 조정을 줬었어요. 소재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단기로 봐야 될 거냐, 장기로 봐야 될 거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네. 단기로 보는 거예요, 장기로 보는 거예요? 장기로 봐야 될것 같아요. 단기요? 장기. 장기, 그렇죠. 장기로 봐야죠. 왜? 장기. 왜 네. 이렇게 왜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어떤 이유? 일단 지금 이슈가 친환경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우리가 이게 주식을 투자할 때는 단기적인 승부를 하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보고 막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단기적인 종목의 승부를 걸려면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강하게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막 변동성이 세잖아요. 그죠? 그 단기 네네. 매매야. 근데 이런 종목들은 스몰 캡이라 그래. 나중에 회사가 커질 수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시간을 주면 수익이 날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실적도 좋고 시가총액도 8천억 정도 되면 사실 가격이 네. 높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지. 지금 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은. 네. 그렇지, 맞죠. 그럼 여기서 내가 문제가 내가 실수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매수 포인트. 그죠? 내가 산 가격. 네. 그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언제 사는 거야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신규주나 뭐 이렇게 재상장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네. 종목들 그러니까 스토리가 짧잖아요. 이렇게 막긴 시간을 네.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기는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들은 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는 게 나아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닥을 가격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집값도 있잖아요. 오랜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야 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 기간이 바로 막 100원짜리가 막그 다음에 뭐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에는 그 시간이 짧잖아요. 그 가격의 그 타이밍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신규나 재상장이나 뭐 하는 그 스토리가 짧은 종목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 네. 그럼 이 종목은 팔아야 돼. 팔지 마요. 올라갈 수 있어요. 손해 안볼수 있어요. 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세요? 네. 8만 4천 원까지는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손해 안볼수 있어요. 근데 다 한번 급한 거죠, 제가. 그죠? 아니,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예. 그러면 가져가볼까 싶었는데. 가져가세요. 예, 당장은... 맞아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예. 그 위까지 84,000원까지 열렸으니까 거기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84,000원이요? 예, 거기까지 가져가세요. 하반기까지 들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 저거 사지 말고 그냥 쭉 끌고 가는 네네. 전략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바이오니아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4만 2천원에 15%에.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아저씨가 샀는데, 또 네. 뭐,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걱정이 되세요? 네. 그 사장님이 주식을 잘 하세요? 잘 못하는데, 넌 남의 말을 듣고 해가지고 지금. 손해 많이 보셨죠? 이랍니다. 이것만 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안 보셨어요? 예, 다 손해예요. 그죠. 하지 말라 해도 자꾸 해가지고. 네. 사장님 좀 바꿔줘 보세요. 제가 밖에. 저 옆에 계세요? 지금 없어요. 밖에 나가고. 아, 그러셨어요? 아, 주식이 네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도 주식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어려워요, 되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돈벌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주식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좋고, 그냥,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그냥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매수가가 42,000원에 15%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네네. 밑으로 한번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졌다 갈수 있거든요? 근데 더 이거를, 떨어져요. 예, 좀 약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35,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종목이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움직여줘야 이런 그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흐름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더 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이거 팔지 말라 그러세요. 좀 갖고 있어 보라 그래요. 네, 그럼 손에 35,000원 때우면 조금 추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내가 잘 모르는데 돈을 더 투자를 하면 이게 더 빠지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 빨리 빠져나오려면 조금 추가해서 하는 게 나은가 싶어가지고. 아,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이내 마음대로 됐으면 우리가 주식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그 빨리 돈을 벌수 있겠지만 이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그럼 뭐 이 매수가까지는 오겠습니까? 예, 올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어르신한테 말씀하실 때 선생님한테 네. 얘기할 때 이런 종목이 어려우니 그냥 삼성전자 떨어졌을 때 사놓으세요라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사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몰려 있어요. 비싸게 샀죠 또. 네. 엄청 비싸게 사셨을 거예요. 지금 사면 좋은데. 8만 원대에 샀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사놓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그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들은 이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사실 때는 아, 이런 종목 이렇게 막 사람들 얘기 듣고 막 사지 마시고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놓고 그냥 1년, 2년 이렇게 무거워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매수가까지 네.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때 온 파세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땡굴. 팍팍! 자, 오랜만에 팍팍을 하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네, 동훈 아나텍이고요. 예, 네, 동훈 아나텍 사셨어요? 네. 2020원에 3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네, 그, 반도체, 작년에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작년에 이게 적자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흑자 전환했고, 네네. 지금 오토포커스나 뭐 OIS 공급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또 뭐 AR이나 VR도 네, 맞아요.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동훈은 계속 지켜보다가 제가 지난주에 매수했거든요. 네네. 동훈 아나텍은 두 가지 네.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AR, VR 테마가 붙으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휴대폰 쪽하고 태블릿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해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게 근데 우리가 볼 때 주가가 떨어지니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걱정되세요? 네. 아니면 맞죠? 아니요. 네. 근데 뭐 저점 어느 정도 잡은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매수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참 약간 애매한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자리가 참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차트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아까 그 네, 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앞으로 이제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네.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하나의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믹싱을 해서 이 종목의 이 결과치를 도출해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모멘텀은 앞으로 나쁠 수 있어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그 턴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네. 건 괜찮고 두 번째 그럼 위치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배열은 네. 이 주식이 오르막길 한번 오르막길이 오면 계속 오르막길에 오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거의 올라갈 중간선에서 올라간 그 올라가 있다면 그 중간에서 올라가 있는 자리라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럼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힘을 얼마나 더 붙이냐. 이건 뭘로 네. 얘기하냐면 이평선으로 얘기해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역배열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네. 정배열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역배열 네. 자리에서 상승 추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네, 그거 보고 매수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위에 그 150일선 네. 있죠. 위에 꼭대기선. 네네. 여기가 네. 머리에서 갖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서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8,000원 위에서 사야 돼요. 아, 예. 왜 그럼 올라가면서 이 저항 때 장기 저항 때 부딪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이 막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냐, 늦게 가는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올라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면 위에 저항대들을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살 때는 네. 캔들 자리가 그 캔들이 위에 캔들들이 지지라니까 이평선 위에 있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게 좀 빨리 가요. 근데 여기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네. 걸리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뭘로 보냐라고 했을 때는 거래량과 이평선을 봐요. 근데 거래량은 네네. 잘 잡혀 있어요. 잘 네.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언제 걸리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 타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이 정배열 있잖아요. 200일선이 깔려놓은 네. 밑에 위에서 밑에를 깔고 가는 종목 위 캔들 위에 있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좀 빨리 가요. 네. 그 팁을 한번 드리자면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올라가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어요. 시간은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여유 네. 있는 작업이라 가지고. 네, 9,500원까지는 보여요. 아, 네. 장기적으로 그 상단까지는 보여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좀 더 갖고 계시다가 그때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올해 한 상반기 정도 아니면 그 후반기 넘어서는 시점까지 보면 괜찮을까요?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시그널이 네. 나와야 되거든. 시그널. 그래 우리가 예측이 네. 가능하거든요. 그 시그널은 네. 뭐냐면 거래예요, 거래. 아,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언제 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라고 하면 지금 당분간 안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러면 거래가 세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또 거래 네. 죽었죠. 여기 거래 잡아놓고 없죠. 예. 네. 이 거래가 들어오는 몇만 주 정도밖에. 예, 예. 지금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시기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 시기가 네. 들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 두 배 이상 네. 터져가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연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터진 것도 안 좋고 연속적으로 막 200%, 300% 이렇게 터지는 거 있잖아요. 계속 옆으로 전 거래가 증가하는 것들. 그때가 네. 시그널이에요. 그때 나오기 전까지는 잘 안 움직여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계속 옆으로 맘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래가 많지 네.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얘는 지금 강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어렵죠.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 종목은 빨리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예 살 때 이 종목은 빨리 가냐 못 가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종목이 조금 이게 움직일 때 팍팍 치고 올라가는 것과 팍팍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 1%, 3%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탄력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종목도 탄력이 없어요. 그 탄력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하나 가르쳐 줄까요? 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냥 가르쳐 드릴까 아니면 뭐 어떻게 공부 잘 하시겠어요? 가르쳐주면 열심히 하시겠어요? 제가 네. 계속 공부하고 또 매주 네. 이렇게 들으면서 네. 말씀하시는 건 장기 평선 뚫고 올라오면 네, 맞아요. 그때부터 네. 봐야 된다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있고 한마디 한마디도 제가 안 빠뜨리고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보면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이 종목이 빨리 가냐 늦게 가냐라고 하는 것들은 탄력을 네.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의 성격을 보잖아요. 어느 사람은 네. 성격이 되게 강하잖아요. 막 급하고 어느 사람은 되게 막 여유 있고 막 느긋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두 가지 성격을 나눈다면 네. 성격 급한 네. 사람은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죠? 안 변해요. 그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주식도 안 변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1년치에 대한 그 시세를 가장 많이 냈을 때의 평균을 봤어요. 네. 대개 뭐 이 종목은 5% 이상 안 올라가요. 평균이 5%야. 그러니까 네. 다른 거는 막 탁 상한가도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5%, 7%대 끝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강하게 움직이면 7%, 8% 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기 네. 매매를 할 때는. 평상시는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네. 빠질 때도 이 종목은 7, 8%도 빠져요, 여기 보면. 거의 한 7%, 8%가 맥스거든요. 이게 평균으로 네. 빠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는 거죠. 이 상한가, 이게 가장 올라갔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 평균치를 보면 변동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살 때, 아, 내가 변동성을 키우고 갈 거야, 라면 1년 네. 동안 흘러온 가격의 프로테이지를 보고 이 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올라갔고, 얼만큼 떨어졌고, 변동성이 세다, 약하다, 이걸 판단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늦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딱 방송이 끝나고, 최근에 막 네.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거 종목들 한번 보면, 1년치를 보면, 그 탄력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그 종목의 네. 탄력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세요. 예, 이건 장기적으로 9,500원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그거예요. 저기. 그거 어떤 거? 덕산 하이 메탈. 덕산 하이 메탈 사셨어요? 예, 예. 네, 예, 그래. 매수가 비중은요? 50%고요. 19,500원이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라 그랬죠, 또? TV에서? 예, 예.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 TV에서 이거 아니라 주식은 오래 했는데. 네. 저기. 많이 까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그 토요일 날마다 지금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네. 이제는 그래도 그 조금 배웠다고 볼까? 한 20년 했는데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짜 그림을 뭐 빨간 줄 올라설 때 사라고 해서 이제 그 대략 그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조금 요새는 좀 덜 잃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아, 그래. 아, 그 예. 20년 동안 고생이 되게 많으셨겠어요. 아이고, 말도 못해. 아이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곧,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잘하면 괜찮은데, 오랜 시간이 예. 있어도 그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터득하냐, 그러니까 습득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이거 갖고 있다가 그냥 안 올라가면 저는 빨간 불 나오면 저는 가는가 싶어서 그리 가고. 네, 그러니까 예. 왔다 갔다 한다 보니까 예. 이게 참 마음 고생이 예. 심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 덕상은 예. 하이메탈이라는 종목 우리가 종목을 분석할 때는 이 예. 이, 차, 이 그림 같은 거, 이거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어떤 거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내가 아니 그래서 이제 네. 그 저 선생님 말씀하실 때 네. 그 주봉이나 이 뭐 그 월봉 예. 예 그런 거 볼 때 빨간 줄 올랐을 때 사라고 대략 그렇게 네. 하고 내려갈 맞아요. 때는 사지 말라 해서 네, 그건 한 가지 배웠어요. 예, 예. 그건 그러면... 진짜 덕분에 많이 배웠는데 네. 그래도 딴 것이 올라가면 막 또 그리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지. 그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주식할 때는 어, 예. 그, 아침 10시까지만 주식장을 보고, 밖에 예. 나가세요. 아. 그랬다가 예. 3시나 2시 정도에 오셔서 시장을 보면 돼요. 그게 되게 안 고쳐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음에 주식할 때는 예. 10시까지만 딱 보고 그냥 나가서 운동하고 들어오세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예. 돌고, 그 다음에 2시 이후에 주식시장을 보면, 어, 예. 막 움직이는 거를 안 보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예, 예. 나가버리세요. 예. 바깥으로 보지 말고. 덕산 하이메탈은 예, 나쁘진 않아요. 올해가 되게 좋고요. 반도체 예, 패키징 예. 쪽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OLED 관련주, 그다음에 휴대폰 아, 이런 관련주들은 올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추세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 2만 원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예. 가고 목표가는 예. 2만 2천 원 정도 오면 그때 팔고 수익 예. 챙기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네네, 캐문. 네. 3,500원 30%예요.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저기 쫓아가는 성격인 것 같아서 예전에 이거 좀 몇 달 물린 거라 네. 올라갈 때 샀다가 물린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그 막 빨리 막 급하게 사는 편이세요?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못 고치겠어가지고 요즘엔 좀 자제하는데 네.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종목. 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상담 받고 정리하고. 네. 그 지금 몇 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씀 듣고 네. 정리하고 이제 네. 네 선생님 그 유튜브라 다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공부하니까 좀 뭐가 보이세요? 아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못 쫓아가겠어요. 겁나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쉽진 않은데 네네. 네. 금요일날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재료 나와가지고. 네네. 금요일에 강하게 그 코로나 백신 이슈 있으면서 막 강하게 뛰었거든요 이 종목도. 근데 네네. 우리가 종목 이게 주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5년 했는데 그동안 리딩만 받다가 사실 네. 다 망했거든요. 그래갖고 네. 혼자 한데 지금 1년 반 정도 네.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그러면서 지금 종목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네. 새 종목은 못 사고 지금 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네,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배운 그러니까, 건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식을 사지 마세요. 네, 이거 니 셋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사는 네. 것보다는 지금 있는 종목을 정리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커먼 종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테마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왜 그러냐면 예. 이런 걸 볼 때는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900억이거든요. 강하진 않다고. 예.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슈 예. 따라서 막 움직여요. 재료 만들어서. 예. 그런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이 뉴스에 예.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그 매수가가 3,500원이잖아요. 이 종목은 예. 4,000원 되면 팔 수 있어요.
아, 그때도 못 팔아갖고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못 팔아갖고. 아, 그럴 때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걸어놓으세요. 아. 매도를 걸어놓. 아침 8시 50분에 출근하시잖아요. 그럼 하루에 4,500원에 4,000원에 딱 걸어놔. 매도를 걸어놓고 일해요. 예. 네. 아, 3,900원에 딱 걸어놔요, 그러면. 아, 왜 그러면 4,000원에 맨날 걸을까요? 예, 맨날 걸어놔요 그냥. 에이. 주식을 그래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 못 보니까 못 파는 거잖아. 와도 못 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뭐 후회하고 또 실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걸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8시 50분에 걸어놔요.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다 걸어놔. 그리고 일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갈면은 걸고 하면 좋죠. 속 편하게. 너무 막 짜증나더라고요.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니까. 맞아. 이런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아, 그러니까 쉬는 날 사버린 거예요. 평일날 쉴 때 쫓아가다가 이렇게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아직도 못 고친 거죠. 아니 그 못 고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래.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론 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 누군가가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혼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런 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 방향을 설정을 어떻게 해주냐. 이런 그 타임 스케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멘탈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받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선생님, 뭐. 선생님. 네. 이 종목은. 그 저기 갭이 있잖아요. 아래로 엊그저께. 이런 것도 갭을 매끄러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치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잘 질문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고점에 있는 그 상승 갭이냐 또 떨어져 있을 때 하락 갭이냐 이렇게 두 개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갭 메꾸는 건 나쁘진 않아요. 중간값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 가격이 고점 대비 저가의 중간값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 입에서 아이템이 막 나오거든요. 좋은 거.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딱 봐봐요. 이게 딱 중간값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 선을 보면 맞아요. 여기 보면 하나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위치가 딱 중간이에요. 여기가. 여기를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곡점이라 그래요. 이 변곡점이라 흔히들 얘기하는데 여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뉴스가 너무 강하게 움직여요. 금요일처럼 막 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테마를 대응하기 뉴스를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거래가 딱 보는 거야. 거래를 잡아놨냐 안 잡아놨냐. 거래가 많이 잡힌 종목들은 무조건 땡겨줘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 거래가 들어왔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계속 들어왔죠. 근데 거래가 들어왔을 땐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렇게 쫙 올라오죠.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근데 주가 거래가 떨어질 때 봐봐. 시세가 떨어질 때 어때요? 거래가 없죠.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 거래를 다시 올렸죠. 주가를 시세를 끌어올려요. 여기 거래가. 근데 또 빠질 때 보니까 거래가 없어요. 없어요. 또 이렇게 거래.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 매집이라 그래요. 아. 왜 그러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동반해야 돼. 산 사람이 있으니까 사고 파는 합이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 우리는 개인들은 가장 중요한 거 시세를 봐요. 이거 20% 떨어졌네. 이렇게 막 떨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거기다 대고 맞아요. 이 세력들은 물량을 던져버려서 물량을 싸게 사버려요. 막 겁먹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으로 다시 땡겨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3,900원까지는 시간을 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왜?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떨어져. 이거는 이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거래를 보면서 나보다 돈 많이 이걸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 못 팔았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빠져도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뭐 나보다 이 그들이 더 많이 샀잖아요. 그들도 무서울 거잖아 나보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빠졌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나 혼자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세력들이 이런 종목들은 다 세력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시세를 막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막 10%까지 눌러서면 개인들 물량 나오면 거기서 물량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여유가 많으니까 개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냥 팔아버려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하게 20% 빠졌다는 20%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팔아버려요. 무서워서.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막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갖고 있다가 3,900원에 매일같이 걸어놓고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저께 이디홀딩스 너무 감사해요. 저 나왔어요. 그거 수익 보고 나왔어요. 잘하셨어. 감사합니다.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형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주셨어요? 새우 글로벌. 새우 글로벌 샀어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인 추천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관리 종목 해제될 것 같아서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매수가 오피증은 어떻게 되세요? 1940원에 20%예요. 근데 왜 안 팔아요? 못 팔았어요, 어저께. 어? 어저께. 이런 종목 못 팔았습니다. 그 친구가 가르쳐줬지, 이거. 예. 아, 그렇죠. 그 친구는 주식 잘해요? 어제 잘 팔고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니 근데 이런 종목을 하는 이유가 변동성이 세서 금방 돈 벌 것 같아서. 예, 그 뭐 그런 편이죠. 예. 아, 이거 만약에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이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막 예, 이게 막 그 막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묶이면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렇죠. 그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걸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상장 폐지 당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무서웠지 네. 못하기 때문에 이거랑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종목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내가 대응이 가능하면 해도 돼요, 그냥. 아, 내가 자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아침에 통화하시는 분들은 거의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다 보면 그렇죠. 저보다는 제가 저보다는 주식 경험이 작으신 분들이 많이 전화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런 종목 상장 폐지 안 당해본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저는 상장 폐지를 옛날에 주식하면서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무섭지 않아 예. 이거?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시가총액도 시가총액 알아 이거? 모르죠.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한데. 아, 38살이요. 아, 그래요? 형한테 혼나야겠는데요? 네. 많이 혼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친구랑도 헤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잘못 때문에 종목, 이런 종목들은 잘못 때문 있잖아요. 그냥 친구하고 네. 인연이 끊어져 버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네. 또 친구가 막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잖아요. 이런 네. 거 막 수익 났다고 얘기 안 해요? 아, 수익 났다고 얘기하죠. 예. 네. 진짜 수익 났는지도 확인 안 했죠. 예, 그것까지는 뭐 하긴 안 해요. 원래 그래요, 주식은. 다 돈 잘 다 벌었다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100%, 80%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얘기해서 옆에 있는 친구도 주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번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다 수익 난 것만 얘기한다고요. 잠깐은 돈 벌 수 있어요. 네. 잠깐은 뭐 이렇게 급등전화 잡아서 수익 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손에 다 봐요. 잠깐은 수익 나는 것 같고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바깥에서 열심히 돈 번 가지고 이거, 이 기업에 뭐 시가총액 500억이고 막 장기간 정지돼 가지고 막 움직였던 나는 종목을 가지고 막 단기에 막 수익을 낸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친구는 주식을 못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친구를 위한 주식을 사라고 했으면 이런 거 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주식을 못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악의 누렁터기로 네. 빠져들이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안 좋은 친구예요? 안 좋은 친구죠.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저 이거 좋아요? 예. 아니요.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예. 친구도 뭐 좋은 뜻으로 얘기했겠죠. 우리 친구 이거 돈 좀 벌어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상대를 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서 얼른 팔아요. 알겠죠? 아, 바로 팔고 또 주식 할 예. 거죠. 예. 또 할 거죠. 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주식은 할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안 해야죠. 근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형님 방송 많이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따로 전화 들어서 예. 아카데미 제게 있거든요. 그거 넣어드릴 테니까 예. 그거 한번 공부해봐요. 예. 그 다음에 다음엔 아, 예. 고맙습니다. 그 친구한테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친구한테 가르쳐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전화 따로 들을 테니까 한번 공부 한번 해봐요. 그거 들으면 네, 많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예, 이 종목은 네, 월요일에 바로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합니다. 저번 주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를 하거든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토요일은 우리 멘탈 교육, 정신 교육. 정신 교육을 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주식을 하신 분과
그다음에 주식을 5년 동안 손해를 보신 분들, 방법론적으로 몰라서 그래, 기본적인 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않는 방법,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줄 거니까요. 오늘 밤 8시에 시간 되신 분들은 김영구의 추천TV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도 뿅뿅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간다 그러면 다른 업종이 많이 가요. 그리고 그 때문에 또 4월은 또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리오프닝 관련주 잘 봐야 돼. 엔터주,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뭐 그 영화 관련주, 막 이런 관련주, 뭐 호텔 관련주,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로 4월 때는 집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스터디 상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인포뱅크. 인포뱅크 사셨어요? 네, 15% 네. 2800원이요. 2800원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요? 아, 올해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사셨어요? 이 주식을 좀 볼 줄 아세요? 잘 아세요? 자율주행 관련 주 맞아요, 이 종목은. 조금. 보이세요? 예, 조금 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이거 어디에 얼마에 파실 건데요? 글쎄, 그걸 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목표가를 얼마 잡고 있는지 몰라서. 목표가를 잡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할 뿐이고 틀리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측하는 거는 통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예. 쪽에 파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이 흘러갔던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뭐, 거기까지 예. 올라오면 땡큐? 아니면 또 떨어져. 매도. 막 이런 그 예측이 툴을 잡아야 돼.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우리가 그동안 흘러왔던 그 과거의 그 가치들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아, 여기서는 좀 빠지고 이쪽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빠지고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것들을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안목지예요. 이 종목도 사보고 저 종목도 사보고 여러 종목을 많이 사봤어야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보는 금액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금액은 얼마세요? 얼마에 팔라고 생각 중이세요? 글쎄 단기로 23,500원에서 한 24,000원? 왜요? 23,500원에서 24,000원? 네, 그 이유는? 줄을 쫙고 보니까 그 정도쯤이 적당하지 않나? 네, 그 줄 끊는 게 사람들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게. 네. 이 줄을 위를 그을까, 아래를 그을까. 근데 사람들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기본적 분석, 거시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화창하게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막 영어 써가면서 되게 화창하게 막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줄을 못 그어요. 뭐 그 사람을 뭐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비난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선 긋는 게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 선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 종목에 녹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시장에 녹아 있는 사람만이 선을 제대로 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선은 조금 얕아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그래요? 관점은.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차라 그랬어요. 그죠? 자율주행 쪽. 이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모멘텀이 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기가 있어야 돼. 인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거래량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그을 수 있다고 하기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을 한번 보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 시가총액이 1800억짜리 게 조그맣거든요. 이건 매집을 잘 봐야 돼. 매집을 잘 봐야 돼. 매집이 됐냐 안 됐냐. 이 종목은 일반 외국인의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없어요. 시가총액이 조그만 건 아예 손을 안 대버려요. 이건 누구냐. 이 세력들이 많이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력이 있냐 없냐라고 보면 우리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 거래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다음 주가가 조정을 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 주식을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거래를 가장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봐봐요. 선생님이 사신 거 여기 가격 봐봐. 이게 주가가 쭉 끌어올리면서 어때요? 거래가 어때요? 증가했어요? 안 증가했어요? 여기 거래가 뚝 나왔죠. 이렇게 증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거래가 시가세가 쭉 빠졌죠. 여기. 이게 쭉 빠지면서 거래가 어때요? 없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래가 발생이 됐던 거래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글쎄, 제가 보기엔 아직 조금 남아 있다고. 있어요,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있다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 거래가 이런 대량 수반을 걸치지 않고 움직였던 거는 이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우리 흔히 생각해 이 물량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없이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여기 잡아놓은 물량들이 거래가 터지겠죠. 거래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했지만 모멘텀 있고 그다음에 언제 움직일 거냐라고 봤을 때 이 거래가 조금만 들어오면 이 거래 잡힌 외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봉은 쌍봉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봉 하나를 더 하나 만들어요. 삐죽한 거를 하나 더 만들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고 근데 또 이게 단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봤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죠? 올라갈 수 있는 예. 좋은 것만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만 찾았거든요. 그럼 예. 떨어질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지 말아야 돼요. 찾아야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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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조건이 뭐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용. 신용이 많아요. 9%가 돼요. 아, 막 많이 불려있어요, 신용이? 엄청 많아요, 지금. 9%면 그냥 뭐 이게 빚을 얻어서 이 주식을 산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차트가 이쁘고 그다음에 거래가 잘 잡혀있고 모멘텀 있고 실적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면 이건 배도 물량이 막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시세가 어느 정도가 그러면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가 8% 이상은 안 보는 게 나아요. 아, 예, 많다고 봐요. 그지 그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 신용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8% 이상 되는 종목들은 아예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와요. 시장이 빠지면 그렇죠. 그런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예. 현상이기 때문에 예, 이런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시장이 좀 높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면 신용이 반대 매매 나올 확률, 담보 비율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삼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탁 치고 나올 때 얼른 팔아야 돼요. 근데 이 시세를 많이 내잖아요. 한번 움직일 때 상한가도 가요, 이 종목은. 예. 29% 막 30% 막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 시세가 빡 들어오면 그때 탁 팔고 나오는 거예요. 어, 아, 이해 됐죠? 무조건요. 그럼 팔지 예. 뭐예요, 이거? 예. 더 오래 갖고 가시게요? 아니, 아니요. 그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뭐예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아, 예, 고맙습니다. 그 위까지는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매물대예요. 거기서 한번 팔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매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 마이크로 디지털이요. 마이크로 디지털? 이거, 네. 이것도 추천 받으셨네. 아니요? 네. 작년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예, 이거 뭐 방송이나 보고 사신 것 같은데 매수가 네.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또 17,800원에 네. 어 28%인데 네. 그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네. 못 팔았어요. 그 과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제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 잘 나갔어요. 제가 1등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과거에 우리가 저저고 있거든요. 아,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아, 지금 근데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 과거에 뭐 네. 손을 봤던 수익을 봤던 이건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와 미래가 어떠냐라는 것들 판단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걸 보면 되니까 네. 내가 뭐 과거에 못했어 그럼 지금 잘하면 되는 거고 옛날에 내가 과거에 손해 많이 봤어 그러면 지금 잘해서 수익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제가 네. 그 이제 6월 달 정도에 돈이 네. 좀 필요한데 그 안에까지 빼야 돼서 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네. 이게 이 돈에는 눈이 있어요. 그 혹시 아세요? 돈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이 사람한테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급한 돈을 다 뺏어와요. 급하지 않는 돈에 가서 살을 찌워줘요. 돈이라는 거. 제가 느껴본 건 그래요. 내가 급하게 돈을 쓸 거, 이 돈은 절대 이렇게 살이 안 쪄. 그래서 신용하고 미소 쓰는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남의 돈이기 때문에 살 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돈 가지고 주식하면 안 돼요. 그 돈은 살이 안 쪄. 막 맨날 운동하고 막 심리적으로 막 압박을 주는데 막 이게 살이 찌겠어요? 안 찌지? 어차피 막 급하잖아요. 막 6월 달에 빼야 되는데 이게 큰 돈인데 이거. 아 근데 작년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 이렇게 걸릴 줄 몰랐어요. 어 이게 작년이라 해도 몇 달 안 돼요. 이렇게 따져보면 240일 뿐이 안 되거든요. 네. 아 그 우리가 365일이니까 길잖아요. 네. 한 달이면 20일 뿐이 안 돼요. 주식 하는 날은.
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달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야 이거 1년 기다렸는데 아니 200번뿐이 안 됐어요. 200번뿐이 빨간 날 빼면 결국 때문에 200번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막 그 심리적으로 벌써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다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여유하고 저희 여유는 완전 다르죠. 맞아요. 나는 365일로 보지 않고 200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는 365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급한 거지 더. 나는 안 급하지. 빨간 날 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기술적 반응이 들어와요. 그때 팔면 돼요. 어느 정도나 봐야 될까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되면 팔아버리세요. 한 번 더 있거든요. 꺾어서 올라갈 거예요. 제 금액이에요? 네. 그리고 급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소울성인 종목들은 아깝잖아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종목이 막 한 1년 기다렸는데 내 본전이 딱 왔어. 매수가 왔다 그러면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 경험 그 종목은 또 속속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 이렇게 막 빠진 종목이 본 매수가 오잖아요. 그럼 얼른 팔아버려요. 더 안 봐.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내가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살라고 하는 이유는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살 때부터 떨어져요. 그럼 내가 잘못 산 거잖아요. 그럼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들은. 손절을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17,000원, 1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팔고 얼른 급한 것부터 불을 꺼야 그 돈이 살이 쪄요. 그래서 돈은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살을 찔 수 있겠다. 여유 있는 사람이 살을 잘 찌잖아요. 당당하게. 그죠? 아니 여유가 있으니 급하지 않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돈은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급한 돈 써야 될 건 가지고 주식하면 그 돈을 더 두 배 이상으로 빼서 나가요. 돈이. 그래서 항상 돈에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할 때는 급한 돈 가지고 하면 그 배로 나간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라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에는 눈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상담할 때 멘토님한테 종목 딱 추천하면 이거 잘 살 거예요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잘 못 샀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내 오면 그 조만간 올 거거든요. 5월, 6월 달 전에 올 거예요. 그때 꼭 파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대응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마지막 전화인 것 같아요. 일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녹십자 MS야. 아, 녹십자 MS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9,630원에 20%입니다. 아, 좀 밀렸네요. 그죠? 예. 그 이 종목은 팔아야 될까요? 가져가야 될까요?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그래요? 예, 이거 팔면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예, 어머니 이거 팔지 말고 좀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선생님, 먼저 예 벌벌 올라가는데 예, 예. 매수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아, 벌벌벌 올라갈 때. 그게 사투리예요, 그게? 너무 바쁘게 올라가니까요. 아, 벌벌벌이라고 그러는가, 예, 예. 아, 그렇구나. 여기 이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이거 9,900원에 매일 걸어놓으세요. 9,900원에 아, 매일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8시 50분에 예. 시작하면 예. 그 아침에 그 9,900원에 매일 매도 걸어놓으세요. 그래 할까요? 예. 네, 매일 예. 걸어놔요. 이거 그 자리에 예, 팔 수 있어요. 9,900원에 매일같이 매도 예. 걸어놓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종목 한 번 더 탁 튀어 올라와요. 그때 막 급하게 움직이면 못 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9,900원 넣어놓고 운동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는 스터디 상담을 했고 2부는 신속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게 스피드 상담할 거니까요. 10분 커피 한잔 드시고 차 한잔 드시고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